단순히 경제적 부가 가치만을 창출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연히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학습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생산의 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학교 GPTW 첫째 리더 35명의 영웅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밀레니얼이 가장 이상적인 기업과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시상을 동시에 합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우리 애터미 박하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분위기 대박입니다. 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기업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과 가격으로 소비자를 섬기고 좋은 일자리로 임직원을 섬기고 상생 문화를 통해 협력업체를 섬기며 납세를 통해 국가를 섬기고 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기업의 역할을 생각할 때 저는 기업가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상을 3년 연속 수상했지만 여전히 저에게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라는 격려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애터미 한국 기업으로는 애터미가 이겨요. 아무래도 여성 워킹맘과 밀레니엄 분들도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09년 창립한 애터미는 2020년 기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6개국 국가에서 직접 판매 영역을 하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